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한국화로 표현한 양준석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기억의 집 갤러리에서는 지난 4일부터 한국화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양준석 작가의 초대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원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양준석 작가가 올해 들어 새롭게 창작한 작품들로 푸른바다, 느낌과 경계 시리즈 작품 등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그린 한국화 마흔여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 0 개의 전통적인 방식인 한지에 먹과 붓으로 그려왔던 기법에서 먹의 농도와 색으로 밑그림을 그린 후 붙여 표현해낸 콜라주한 작품들을 새롭게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회화 작품 자체는 통상 이렇게 이제 이런 사각의 프레임에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개인전에 출품하게 된 작품들은 프레임 자체가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각에서 원형의 프레임으로 바꾼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쉬울 것 같지만. 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좀그 원형의 프레임의 작업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으니 내년에도 좀더 이어서 이 작업에 좀더 심화된 어 그런 작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해서 또 관객들에게 선도 좀 보이고 또 저를 알고 있는 지역이었던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작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보이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원에 대한 한정되고 익숙한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을 마주해 관점의 전환을 화폭에 담았다고 말합니다. 오는 31일 연말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작가의 또 하나의 독특한 회화적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